짜자자 둥둥 라라 아 진짜 어 맞아 안돼 분위기 좋댄다 나 너 좋아해 하룻밤 만에 사이가 급격히 좋아진 두 사람 유부남과 솔로인 친구 둘이 헌팅으로 돈독해졌다 사이가 좋아진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부산의 유명 돼지국밥집 돼지국밥 시키고 신난 둘 인고 부부가 따로 없다 겁나 맛있겠다 기분 너무 좋은데 미쳤다 맛있다 지금 저 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. Nice shot. 이렇게 텐션을 또 올려줄 수가 있나 내 친구가 나를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싹다 훔쳐 싹다 훔쳐 싹다 내가 태어나서 지갑을 잃어본 적이 없거든. 야 30년 만에 잃어버린 거? 축하한다. 이뽕 축하한다. 형님이 지금 심각해 보여갖고 말을 못 걸겠어요. 녹화만 하나 해볼까요? 어떡해요? 찾았다고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 아, 여기 있다. 뭐야? 내 거. 목이 뭐야? 내 거지. 내 거지. 나 옛날에 맞. 기분이 어때? 좋아. 천국 가는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? 그건 어때? 어땠어 기분이? 살았다 왔을 때? 설렜어? 그건 바로 한여름 밤의 꿀. 한여름 밤의 꿀. 좋지. 그 제가 네. 인스타에다가 지갑 잃어버렸다 부산만 오면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친구가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면 돼요라고 답장하길래 차단박았거든요. 처음으로 차단박았어요. 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.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이제 혹시 여기 있나? 카메라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. 내가 웃어 이거. 야 웃어 웃으면서 해. 사람들 불편하잖아. 상황이 너무 지금. 어? 웃으세요. 좋아. 웃으니까 얼마나 좋냐. 일단 우리 이거를 여기에 넣자. 김을 좀 간소화시키자. 여기 넣을까 그럼 짐? 어 넣자. 날씨 좋다. 제가 제일 화나는 순간이 있어요. 내가 화가 잘 안 나는데 진짜 제일 화나는 순간이 내 물건 잃어버렸을 때거든. 지금 그때가 제일 빡쳐요. 이거 저기 넣어 이거 네가 이 재료잖아.
것 같아. 사람들 많은데 소리 지르면 안 되나? 일단 그 캐리 한 번만 까줄 수 있어? 어? 한번 까줘. 그렇게 까달라는 게 아니야. 아니야. 꺼내달라고. 아, 오픈. 킥이 아니고 오픈. 아. 아 왜 힘들을 부려? 남의 옷을. 아, 이러면 안 깠지.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. 지갑 찾습니다. 지갑. 쿠키 드려요. 지갑 주우신 분 없나요? 초 하나 지갑. 그래요. 제가 또 옵니다. 너 진짜 죽을래? 아, 내가 진짜 죽을래? 아, 나 도와주는 거 아니야. 최선을 다했어. 지갑 찾으신 분 쿠키 무료 나눠드립니다. 자, 일단 가보자. 공무. 어, 그래. 이럴 때 침착해야 돼. 침착해야지. 지갑 없습니다. 머리 잘 신발 다 뒤져도 없습니다. 으라 다 떨어졌다. 머리카락도 없습니다. 머리도 없고 지갑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책도 없는 여기는 광 아 내 아, 우리 진짜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친한 친구는 상대가 이렇게 괴로울 때 같이 즐기면서 웃어주는 게 진짜 친한 친구다. 찐친. 사이 좋았는데 분명히 아까도. 아, 릴리리리리. 가보자 일단. 돌아볼까 여기 맞아? 어, 아 노래 존나 슬프다. 담당자. 어, 혹시 유심을 찾 센터인가요? 아, 그 권기준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갑 유심을 들어온 게 있나요? 오늘? 네네네네. 네. 아,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어, 저기 죄송한데요. 지금 지갑을 방금 찾은 것 같아가지고. 네네, 지금 부산에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찾았어요. 어떻게 찾았어? 찾았어. 들어왔대. 아, 감사합니다. 들어오세요. 저잔노. 저잔노. 여기 집에서 일렀나 봐. 여기서 누가 유심을 신고를 했대. 레전드가 어떻게 찾냐? 기분이 좋아졌다 갑자기. 놀릴 거 놀리고 분량 뽑고 집값도 찾고. 기분 좋지? 다 친해진 거 같잖아? 너 좋아. 아, 이렇게 가까워지네 또 둘이. 찾았다. 와, 이거 진짜 인간승이다. 와, 엄마. 300m. 와, 엄마.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뿐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할 때 있잖아. 그렇지. 나도 엄청 민망하더라. 너가 무슨 화를 하는 이유가 아, 왜 짜증이 나요? 짜증을 내. 민망하잖아. 이거 수가 없거든. 문제로 되고. 야, 만약에 진짜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실수를 했다가 하도 내려서 너가 얘기해 주면 그 면제라 되고 하는 게 네가 나한테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쪽주는 거 아니야? 팩트병이 도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. 그 사람에게 한번 동의해주고 이런 건 어때라고 얘기하는 게 더 대화의 흐름상 좋잖아. 난 너가 여기서 화내는 게 사실 내 이해가 좋아. 왜냐면 그냥 사실 내가 그래서 실수를 했다가 하도 내려서 너가 얘기해 주면 그 면제라 되고 하는 게 네가 나한테 그러면 똑같이 그러니까 쪽주는 거 아니야? 그게 똑같은 거야.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근데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돼. 한마디만 해도 돼. 마지막 한마디. 아, 서로 마지막 너 맞냐고. 아, 서로 마지막 한마디 하자. 너 한마디 해라. 먼저 한마디. 너 먼저 해라. 어? 아, 너가 먼저. 가위 진 사람 먼저 하게. 가위 진 사람 먼저. 싫어. 뒤에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길 것 같단 말이야. 가위 진 사람 먼저 하게 하자. 빨리 지역 가지고 가게 서울. 가위 말고. 그러니까 이게 일명 박현서 그 권법이거든. 그러니까 아, 마지막 한마디니까 그냥 나도 쿨하게 할게.
담아두지 않게. 그래서 범법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,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아 씨발 너 왜 이거 이렇게 왔어? 라고 하면 아니 들어봐 그냥 들어봐. 그냥 논점을 이겨. 아니 들어봐. 내가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끝내기로 했잖아. 씨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? 라고 하면 현수 뭐라고 반응하지 거기? 근데 왜 씨발이라고? 그렇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 최종 발언 여기까지입니다. 자 얘기하시죠. 너가 이 세상에 모든 우매한 민중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. 제발 너도 그 우매한 민중 중에 하나고 우린 서로 다르고 우린 서로 같은 존재야. 이렇게 하자. 내가 앞선 서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. 내가 한마디 더 할래? 나도 한마디 뭐 한번 선택해. 아니 마지막이라면서 한마디씩만 더 해.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나 봐. 내가 말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사회화가 될 수 있어. 공감 능력 없는 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십새끼야. 까진 전 하겠습니다. 웃기게 되는 거 있어? 마지막 한마디니까. 아, 예. 하세요. 들어오세요. 동기동이라는 사람의 중심이 된 우리 핫도그TV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따라야지 뭐 별 수가 있겠습니까? 제가 공감 능력을 키워서 이 공기동 월드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파이팅! 아, 불상 프레임으로 마지막 가는구나. 프레임 마지막 내가 봤을 때 괜찮았다. 아니 왜 마지막? 아 미안. 아니 이제 들어갈까? 지갑 찾으러? 알았어요 공기동님. 들어갈까? 혹시 지갑 찾으러 들어갈 때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돼?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돼? 카메라를 여기서 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. 네 이제는 그 협조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가 다시 안 좋아졌네. 여행을 난 그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싫어. 아니, 막판 아니 잘 가다가 막판에 뚫렸어. 얘가 싫어. 다시 서면 갈래? 다시 서면 가요? 니 말고 니 언니. 이게 노래야. 니 언니 있는 것도 아니잖아. 한 말도 안 했는데. 니 말고 니 언니. 심판. 아 왜 뭐야? 아 노래. 언니는 너무. 아, 언니. 언니라고 했어요. 언니라고. 언니. 아니 왜? 그 내가 내 경찰서 앞에서 표현해야 할 일도 없어? 니 말고 니 언니. 엄마. 네. 어제 내가 미안해. 엄마. 엄마가 섬 그늘에 니 구월 따러